굉장히 여성스럽고 또 예쁘장하시고 되게 단정하게 정장 차림이시고 아주 럭셔리하시고 네. 네일도 참 잘하셨고 네. 머리도 잘 꼬셨습니다. 굉장히 여성스럽게 이쁘신 분인데 사주는 완전히 아휴 성미도 불같아야 되고요. 네, 거기에다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물불 완전히 너무 뚜렷하신 양반이에요.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그리고 누가 강제로 억지로 하여 알았어 하고 절대 안 따라갑니다. 네. 절대 안 따라갑니다. 내가 불속으로 뛰어들지언정 내가 뛰어들겠다면 뛰어들어야 돼. 네. 내가 뛰어들면 뛰어들어야 되고 어쩐 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매하게 쓸데없이 이속보다는 의리를 챙기기도 하시는 분이어야 되고요. 용기도 좀 있으신 분입니다. 여자치고는. 그러니 인생이 거친 거야. 그리고 혼자 계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스라의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오셔서 혼자 있든지 아니면 별거 중이시든지 어쨌든 지금 현재는 혼자이신 거고.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높은 사주에 지금 이 나이에 어떠한 팀을 꾸려서 직장에 있다면은 직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팀을 꾸려서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개인 사업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신다든가 아니면은 프리랜서가 돼야 되는데 나는 허드렛 일은 못합니다. 사주가 되게 높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람을 이끌어주고 설명하는 일이라든가 이렇게 영업적인 일을 하실 텐데 지금 이동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작년부터. 왜냐면 병진생이 삼재욱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예 노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아예 노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밥벌이는 하는데 뭔지 모르게 자꾸 재미가 없고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자리를 이동할까 직업을 변화를 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공상도 많아지시고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좀 헝클어지고 안정화되지 못하다 보니 이런 것을 삼재의 연막이운이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의 관대함이나 나의 어떤 리더십도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예민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 마음의 갈등이 좀 심하실 텐데 첫 번째 아직까지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삼재라도 약하게 치고 있습니다. 크게 특별하게 관제가 친다든가 크게 내가 무슨 돈을 떼인다든가 크게 어디 아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마음의 끌틈, 그나마도 삼재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쪼그라들고, 좀 이렇게 있는 자리가 불안정하고 이런 것이겠지만, 과거지사 작년 올해로서는 뭐 별반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얘기할 게 없지만, 이벤트가 준비를 하고 있어. 이벤트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년이 사실 올해에도요 우왕좌왕 갈피 세월 낚는 시기야. 올해 운기 자체도 우왕좌왕 무엇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마음만 떠 있어. 마음만 떠 있는데 내가 음력으로 8월이 지나면 우리 그 차식이 이주님이 음력으로 8월이 지나고 나면 날 삼재수가 슬슬슬슬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한 10월 이후부터 날 삼재 양력으로 10월 이후부터 날 삼재수가 이제 슬슬슬슬 안아들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나 내년 날 삼재수에는 두 가지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건 사고가 드디어 이벤트가 생겨나실 텐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많이 유발이 되는데 그 중에 인연자를 잡지 말라는 거야. 지금 현재는 혼자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한을 깎 사람이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거든. 근데 나한테 또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야. 면이 상하는 망신이라든가 어떠한 관제성이라든가 구설수라든가 나의 입지가 조금 더 쪼그라지고 망탱이가 되는 그러한 그런 것들, 시비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게 이성궁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궁의 인연자를 잡지 마라. 아니, 선생님, 나는요, 웬만한 남자 눈에 차지 않아요. 예,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내가 죽을라면 안 하던 짓도 합니다. 내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환란하고, 사실 너 지금 되게 외롭잖아, 지치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한 잔의 커피 같은 남자가, 네. 카누 같은 남자가 되게 따뜻하게 다가올 때, 어, 저 사람 느낌이 있어, 분위기 있어, 너는 돈만 있어도 싫거든. 응? 네. 아, 저 새끼 졸부 같아. 어, 네. 더러워. 막 이러면서, 네. 어, 돈 있다고 과시하는 남자도 네. 싫거든. 어, 뭔지 모르게 분위기 있는 남자 좋아하거든. 응, 커피 같은 남자. 그리고 외모가 못나도 싫고, 뚱뚱한 남자도 싫어. 네. 어, 술 처먹는 애도 싫고. 네. 몸에서 냄새 나는 건 질색팔색하고, 어, 그래 담배 피는 사람도 싫고, 무언가 모르게 커피향 같은, 어, 콩깍지가 씌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네가 죽으려고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내가 버텨왔지만 그 외로움 조금 더 버텨가라. 어, 조금 더 좋은 남자일수록, 어, 웬만큼 지켜보되, 그래, 니캉, 내캉, 오늘부터 일일은 절대 만들지 마라. 분명히 오시는 분이 인간적으로 무슨 문제성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2년차 잡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다칠 수나 수술 수나. 다칠 수나 수술 수나. 질환이 없다면은 사고 수가 생겨날 수 있어요. 넉하다가 넘어져서 발목까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팔이 다칠까 다리가 다칠까 하면 다리가 다쳐야 되는 형국이고, 네. 어, 그리고 어, 암은 아니야. 네. 암은 아니야. 심장병도 아니야. 사고 수가 될 수 있어요. 지병이 아닌, 네. 어쨌든 내가 몸을 치고 들어오는 그게 있단 얘기예요. 왜 이런 것들이 22년에는 그럭저럭, 23년도 그럭저럭인데 24년에는 왜 그럴까라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은 타니까 저기 뭐야, 돈은 또 생겨날 수가 있겠네. 네. 근데 몸은 다칠 수가 네. 있고, 어, 되게 뚜렷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24년도에는 들어서냐 하냐면, 날삼재수에, 날삼재에 더하기 형살이 있어요. 형살? 어. 22년, 23년에는 형살이 없었어요. 근데 24년에 들어오면 형살이 생겨요. 어. 왜 그러냐면, 내년이 갑진년이 돼요. 갑진년. 갑진년에 진진형이라는 형살이 생겨. 진진형이라는 형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형살이 몸으로 치고 들어오면 사고수, 수술수, 아니면 정형외과적인 어떤 목발 짚는다든가 이런 것들, 또 다르게 하면 그 망신수라든가 형사 고소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과의 어떠한 불평, 불만, 문제도 당연히 깔려 있지만 그것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뿐이고 크게 나한테 어, 어떤 옥죄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짜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사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활하는 그동안 쌓아온 내 기반에 크게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으니, 내가 인간의 2년짜는 매우 내년 올가을부터는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 수가 됐든 가다가 어떻게 뭐 낙마를 하든 넘어지든 정형외과적인 어떠한 내 몸에 수술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전적인 것은 내년은 또 한 가지, 날삼재 형살의 9수까지 있어요. 9수. 네. 그래서 내년에는 상갓집 문상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고객집에 가셔야겠죠. 고객집에 뭐가 있다면 가셔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다면 100% 단골집을 정하셔서 다 가시기 전이든 갔다 온 후든 꼭 삼재를, 저기 뭐지, 상문을 막고 가셔야지만 탈이 없지, 상갓집에 가는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안 좋다. 그런데 웬만하면 뭐 조의금이라도 보내고 네. 어, 안 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금전을 보면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금전적으로 상황이 네.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어, 갈증이 나요. 네.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네.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어, 갈증이 나는데 이 갈증이 언제 풀리냐, 어, 51세 가야 풀려요. 내가 하는 일이 발복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든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금전으로 나한테 힘을 실어주려면 51세는 가야지 풀려요. 그러니 그 안에는 무모한 투자라든가 네. 어, 무모한 변화는 오히려 내가 안정화하기보단 불안정화에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그러니 무언가 새로이 도전하신다거나 무언가 이직이나 이동을 꾀하시는 것은 참아라. 네. 참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이거 물어보려고 오셨지? 네. 알았어요. 끝! 예.